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3부 선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9회 하나선교대회 선교축제 주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선교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대회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릴 70 제자와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하나선교대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필리핀 하나복음교회 홍명식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5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무던히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증인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선교 대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선교의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는 그런 귀중한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서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더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가슴에 언약으로 품는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담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복음 전할 자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대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하나교회와 선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교지에 또 하나교회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후대와 또 선교지에 모델이 되고 증거되는 또 증인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찾는 그런 귀중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9회 하나선교대회 선교축제주일로 3부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14명이 5월 9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집중훈련으로 인도받습니다. 집중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쉽게 기도해
지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해외에 계신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RU의 김철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24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력이 있습니까? 네? 폭력을 합니까? 아, 폭력이 있습니까? 아, 제가 2006년 3월에 핵심 때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받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교회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From since 2006 March, thank you for praying for me so that I can do missions in South America. 이제 근간에 우리 하나교회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해외에서 듣게 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I heard a great news from about Hana Church and I was very humbled and happy when I listened to it. 우리 하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장 빨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I believe Hana Church is receiving the first answer in our denomination. 유 목사님도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음향, 조명, 뭐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해외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I heard from overseas when Pastor Yu said about the new sound system, new lighting system of a Hana Church. 제가 특별히 또 우리 하나교회와 이 대군도회에 감사한 것은 제가 중남미의 순회 선교사로 한 12년간 가까이 있다가 왔는데 남미의 중요한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목회자, 사역자들을 이 하나교회 중심으로 대군도회가 한마음 되어서 그분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선교대회에 오시면은 이렇게 40일간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nother thing that I was very thankful when I was out for missionary for 12 years that Hana Church brought missionaries from overseas and have them trained for 40 days.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남미의 중요한 사역자들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I believe important mission workers are sitting here. 제가 아는 인물들 중에 우리 멕시코의 리카르도 목사님, 이스라엘 목사님 여기 와 계시네요. I believe Pastor Ricardo from Mexico is here.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Really nice to meet you. 혹시 PPT 우리 RU 좀 소개할 수 있는 거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can put up the slide about RU. 우리 하나교회의 여러 가지 유일성 응답을 받으시는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 세계의 방송 전파를 타는 RUTC 주연 배우가 우리 하나 교회에 있더라고요. As Hana Church received unique answers, I heard that main character of RUTC is here. 아니 최다운 전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 얼마나 잘하는지요. She's really good. 제가 지금까지 보던 배우 중에 저렇게 잘하는 배우 처음 봤어요. She's the best actress that I have never seen. 어쨌든 참 하나 교회의 귀한 자랑입니다. She's a great boast from Hana Church.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 하나 교회에 증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I believe God is giving the evidence to Hana Church. 제가 한국에 오면은 늘 하나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When I come to Korea, there's one thing that I resolute. 한국 교회 강단에 세우면은 간증만 해야지 설교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I resolute myself that I would give testimony, not sermon.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충분해요.
It is sufficient enough for a main pastor's sermon.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고요. 제가 올 22년 원단 본부 메시지,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또 묵상하여 듣고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o there is no reason for me to give you a sermon, but I would give my testimony as I listen and meditate this year's New Year message. 아마 우리 알류 학생 통계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우리 알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I'd like to introduce about RU because you pray for it. 제가 2015년 9월에 학장으로 취임을 하고 학교가 그때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와이로 부임을 했습니다. I was appointed as a principal of RU in September 2015 in Hawaii. 그때 와서 보니까 등록 학생이 13명이에요. There's three students admitted to the school.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It was a very difficult moment. 물론 2017년에 다시 LA로 학교를 옮겨왔습니다. In 2017, we moved school to LA. 지금 미국에 우리 한인 신학교들이 엄청 많이 있고 LA만 한인 신학교가 40개 신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There are many theolog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40s in LA. 거의 교단마다 다 신학교가 있어요. Every denomination has theology school. 근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신학교 문을 여러 개 신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And recently many schools are closing down. 물론 교회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Of course many churches are closing their doors.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알류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God is keep giving us answer because RU is the church, school raising evangelist. 이번 2022년 봄 학기 때 등록된 학생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students who are admitted for spring semester in 2022. 학유 과정의 학생들이 69명입니다. There are 69 undergrad students. 그리고 비학위 과정 학생들이 89명입니다. And 89 for non-scholar. 그리고 전 과정 등록 학생 총수가 158명입니다. And there are total of 158 students admitted to school. 여러분들은 뭐 불과 백 몇십 명의 학교면은 굉장히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You may think it is a very small number.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보니까 물론 수백 명 되는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한인 교회 교단의 신학교를 보면은 1, 20명이에요. When I look at the Korean theology schools in states, there are only few tens and 20 students admitted. 100명 넘는 신학교가 별로 없어요. You will rarely see over 100 students admitted to schools.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 교단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알류에 계속 훈련 받아야 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God saw the heart of our denomination, and God is sending students to RU.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봄학기 때 처음으로 멕시코의 전도 제자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Thankfully, from spring semester, we have started an evangelist course in Mexico.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 리카르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선교센터에서 이번 학기가 시작됐는데 51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It started through Pastor Ricardo sitting here, and 51 students admitted.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t is the fruit of your prayer.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 really give thanks to you.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I'd like to share the message today with the title 24 Prayer and Blessing of Throne.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원단 메시지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지요. As you know very well, this year's New Year message was my 24, church 24, and field 24. 여기 24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Here 24 means prayer.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One day is 24 hours. 우리가 종일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It means our life taking place in 24-hour prayer.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Today's scripture reading Acts 1:14 at the end it says constantly in prayer.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says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It means constant prayer.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에 24시간 기도에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Why do we have to concentrate in 24-hour prayer?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가는 길을 또 낯선 길을 갈 때 자동차로 갈 때 반드시 집중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죠? When you go on the first time, go on the road for the first time, where do you concentrate? 아마 거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GPS나 내비게이션에 반드시 집중할 것입니다. Most of you will concentrate on GPS or navigation. 왜? 모르는 길을 가니까요. Because you're going on the road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You have no choice but to concentrate.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중요한 갈림길 이정표를 놓치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You may have experienced that as you talk to the passenger, you may have lost the way.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날이면 날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Our life journey is everyday path we walk for the first time.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Covenant journey is unseen to our eyes. 이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Who is the guide of this covenant journey?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It is Triune God. 근데 그분에게 집중해야 제대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We need to concentrate on Him so that we can be guided correctly.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24 기도인 것입니다. Concentrating on Him is 24-hour prayer. 만일에 그 반대로 집중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In other way, if you don't concentrate, what happens? 마음과 생각을 어디인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Your minds and thoughts will lost. 아니 그냥 뺏긴 게 아니고 사악한 놈에게 뺏긴다니까. Will not be only lost, but you will be lost to evil ones. 그러니까 그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 what happens to their lives? 우린더러 큰 일에 겪을 뻔하다 안 그걸 잘 피하면은 큰 고다질 뻔했다 그러죠. If something great event happens that you said, oh, it would have been really bad for me.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뺏긴다는 것은 큰 코 다칠 정도가 아니에요. When we lose our hearts and minds to Satan, it's not something, it's not ordinary.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Do you understand why we keep emphasize to concentrate?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사람이 바른 언약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Those who are walking on the covenant journey, then you need to concentrate on Triune God to be guided correctly.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틀림없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When you concentrate on prayer, blessing of throne will come.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And blessing of throne will come into you. 그렇게 되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될 것입니다. When that happens, when the absolute impossible will become absolute possible.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You write new history of your lives. 아, 저는 요 목사님 보면서 아, 맞다. 참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구나. When I look at Pastor Yu, I believe he's writing a new history of his life.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You know what happens when you concentrate on prayer? The plan of Satan breaks down.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로지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Not anyone else, but only Satan, forces of darkness, causing individual and family to break down.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작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How do we overcome the plan and strategy of Satan?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에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So when we concentrate on prayer and the word, the Satan will lose his power.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Think of imagine the throne, blessing of throne has come upon you. 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과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If so, it is okay if a great storm comes to you. 우리가 아직도 이 보좌의 축복, 이 언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자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If we don't receive blessing of throne, we keep praying so that our problems will go away.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God already knows the center of your heart. 아, 세계 복음화를 내 삶의 목표로 삼았잖아요. I have resolved myself. My life is for world evangelism. 아, 그런데 왜 그런 방해가 되는 그런 예,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Why do problems exist in my life then? 우리가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You need to have a faith. No matter a great storm comes, it is okay. 문제가 오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When problems come, find answers.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When conflict comes, it is a chance for renewal.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When crisis comes, it is a chance for you to experience power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When you live a life, there are times that you face hardships.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피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As the Israelites experienced the wilderness, there are times that we go on wilderness as well. 여러분 그냥 고난과 고난의 학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So there's a difference between conflict and learning from conflict. 그냥 광야의 생활과 광야의 학습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Simple wilderness and learning from wilderness, there is a difference. 그냥 고난과 그냥 광야의 광야는 의미가 없지만은 고난의 학습과 광야의 학습은 유익한 것입니다. Simple hardship and simple wilderness has no meaning, but the learning from them has significant meaning to it. 일곱 렘넌트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경험했어요. Seven remnants went through this.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And the individuals from Hebrews chapter 11 went through this.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And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this.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의 학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We have realized the gospel, but there will be the learning from hardships. 외롭고 힘든 광야의 학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It is very wild and tough, and then there's a learning that we can learn from wilderness. 학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참 복음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한 학습인 것입니다. The learning is there for the God to raise us as the disciples and workers.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If you don't know this, you will be deceived. 아,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발견했는데 오직 그것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냐 하고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I realized the gospel, but you will think that why do I have to keep having problems in my life? 여러분 그것을 학습이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When you realize it is actually learning from God, then you will be thankful.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God, if it's something that I need, then I will receive. 하나님, 이 고난의 학습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God, if this learning from hardship is something that I need, then I will receive. 정말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God, it is really difficult for me. But if it's something that you want from me, then I will take it with thankful heart. 두 번째는 교회 24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econd, let's think about church 24. 우리 교회라고 하면 초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When we say church, we think about the early church. 여러분 초대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갖춘 것이 없어요. There was nothing they prepared in worldly speaking. 그런데 단적으로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But in one way, only thing they did is pray, but they received everything.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을 놓았잖아요. The early church set a platform of world evangelism. 초대교회 없는 오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Can you imagine the church today without thinking about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는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The early church people were in constant prayer and they received everything.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God restored economy of light. 대표적인 인물이 다비다, 루디아, 가이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Main figures are Tabitha, Lydia and Caius.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wo years ago, Pastor Yu said this. 237 나라 살릴 성전을 구상하라. Plan a temple to save 237 nations. Remnant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And plan a temple to save remnants.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It is a plan and hope of God.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어요. It is God's plan and hope of God. 제가 80년도 미국을 가기 전에 70년대 후반에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신부산 교회의 부목사로 3년간 섬겼습니다. Before I went to States in the 80s, in 1979, I was an assistant pastor in Busan. 교인들이 한 3,400여 명 출석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There were 300 to 400 believers attending the church, and we were about to do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건축위원들이 한 10여 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There are 10 directors for building a new temple. 70년대 얘긴데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It was in 70s. I cannot forget their testimony.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This is what they said. 저 불국사를 보라. Think about this great temple. 5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아 있지 않나. After 500 years it still remains as a masterpiece. 우상을 숭배하는 템플도 저렇게 걸작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아무렇게나 짓겠느냐. Temple worshiping idols still remains as a masterpiece. How can we build a temple to worship God in a simple way? 아니 우리 형편에 맞게 짓겠느냐? Or can we afford to build a new building? 아 그러더니 이분들이요 정말 불국사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작품성이 있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더니 서울에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을 몇 개를 보았어요. They flew to Seoul to build a great masterpiece. 그리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잘 지은 예배당을 보고 돌아왔어요. They also visited Incheon to see great built temples. 그리고 건축 그 회사를 그 당시에 영락교회 몇천 명 모이는 영락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 장로님을 초청을 했어요. And they also invited an elder who is owner of the builder. 아, 이분들이요. 그 장로님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영락교회에 비해서 한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영락교회보다 50평 더 크게 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 And ten directors asked this owner and asked him to build bigger than Yongnak Church. 제가 지금 조용히 설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There's a reason that I speak softly. 아, 아버지 집에 와서 오후에 좀 주무시는데 잠 깨울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Because some of you are sleeping, so I will not wake you up. 예, 그러니까 졸리신 분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If you feel sleepy, feel free to sleep in Father's house. 아, 이 오후 시간까지 아버지 집에서 제가 잠을 깨우면 안 되잖아요. So I shouldn't wake you up when you sleep in Father's house. 그 건축위원들의 믿음이 참 정말 대단했어요. It was outstanding to see the faith of 10 directors. 어쨌든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And the construction started.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An amazing thing happens. 뭐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It could be a miracle. 그때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그런 큰 예배당을 지을 여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At that time, we could not afford to build that much big of a scale. 그런데 건축위원들의 믿음이 컸던 거예요. But their faith was so big.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보았어요. From then, I realized that God is the one who's working. 충청도 분이 부산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모은 돈으로 조그만한 페인트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A person from Chungcheong region went down to Busan and started. Manufacturer company making paint.
70년대 후반에 한국의 건축의 붐이 일어나면서요. 이 페인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밤낮으로 공장 돌려야 되는 거예요. Because if there was a time of a construction boom in Korea, he had to make paint every day. 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이 이제 페인트 공장이 잘 될 수밖에. 아, 집사님인데 잘 될 수밖에 없죠. It was so beneficial and great for his business. 근데 이분이 참 은혜 받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And he was very different. 내가 이렇게 잘 될 때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 야,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다. He thought himself that I might be misunderstood when things are went so well.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멈춰지게 된다. 막히게 된다. And the path of receiving blessing will be blocked. 아,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He said it was it's God's grace that I'm doing so well. I need to make a masterpiece. 남자들 이 혁띠 있잖아. 여기 버클 이 순금 버클을 기념품으로 만들었어요. And he made a golden buckle for a man's belt as a monument. 아, 우리는 하루에 남자들은 이거 몇 번씩 만져야 되잖아요. And a man touched the buckle many times in a day. 오늘의 우리의 기업, 오늘의 우리의 가정, 오늘의 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 버클을 만질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Whenever he touches his buckle, he remembers it is God, it's God's grace, not from me. 제가 80년도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집사님이 저를 하루 시간 내라 하더니 자기 차에 태워서 부산에서 양산까지 갔어요. Before I went to States, he invited me and drove me from Busan to Yangsan. 산 밑에 자기 자가용 차를 세우고 나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He parked his car and we went up on the mountain. 거기에 산이 올라가는데 평지같이 농지가 있더라고요. And there were great prairies. 또 그 농지를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고요. And there was a person in charge. 아, 그런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날 이 집사님이 자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길래 나는 설사를 만난 줄 알았어요. And this deacon went back and forth to the bathroom. I thought he was having diarrhea. 그 미안해할까 봐 제가 묻지를 않았어요. I didn't ask him why.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And the day after, I knew the reason. 그 화장실에 갔다가 그 이 순금 바클이 똥통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As he went to bathroom, his golden buckle went into the toilet stall. 요 남자분들 이거 버클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golden a buckle fell from your belt? 저는 아직 뭐 나이 많지는 않지만 한 80이 좀 안 됐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I'm not that old, not just a little over 80, and I had never experienced a buckle fell from my belt. 아, 근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요. 간신히 건져내가 내까지가 씻어 가지고 다시 끼운 거예요. His buckle fell off, and then he took it and then washed it.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의 해석이 달라요. And those who receive grace, they analyze the event differently.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From that event, he received and realized God's message. 그 순금 덩어리, 그 황금 덩어리, 그 고귀한 금 덩어리, 똥통에 떨어지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추물이야. 만질 수도 없어. Can you touch the golden buckle, the piece of gold? Can you touch it when it dropped into the toilet stool? 내가 너에게 준 물질도 마찬가지야. Same thing as all the materials that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기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을 때 순금이 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쓰면 똥통에 떨어진 순금이 되는 거야. Same for the wealth and company and health that I give you. If you use for yourself, it is rubbish. 야, 이분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He realized great thing from that event.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God, I realize this.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The wealth that you have given me, I will not use for myself. 내 마음대로 쓰면 틀림없이 똥통에 떨어진 순금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If I do, it will be a piece of gold fell into the toilet.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The wealth you have given me, I will use for your name. 아, 이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전 짓고 싶은데 자기 교회 안 지으니까 우리 교회에 자기 사업에 친구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짓는다는 말을 듣고 신분산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해버렸어. He wanted to build a church for God, but his own church was not building a church, so he went to our church and visited a friend from our church. 혼자서 전체 건축 그 규모의 한 절반을 그냥 혼자서 부담해버렸어. He offered 50% of whole budget. 그분이 그때 그럼 기업이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I could not say how much. 자기 통장, 자기 돈 될 만한 거 탈탈 다 털어서 성전 짓는데 건축금을 한 거예요. He sold everything he had and used offered to build a temple. 중심을 보신 하나님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God saw the center of our hearts. Who is?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I believe God is moved. 그분이 이제 조금 경제력이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아이 집사님 그 저 낙동강 하류에 그 산자락 그거 사놓으시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놓은 게 있어요. One person approached to this deacon and said, "Why don't you buy this land from by this river?" 근데 부산의 한 재벌이 어느 날 이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And the chairman from one company called this deacon. 돈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그 산자락 내게 팔으라고. I'll give you all the money you ask. Sell this land to me. 근데 이 집사님 팔 마음이 실제로 없었고 절대로 안 판다고 했어요. And this deacon said, "No, I will not sell it."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부산의 재벌이 어떻게 수년 동안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70년대에 골프 코스 허가를 받은 거예요. This wealthy chairman received permit to build a golf course. 그런데 이 장로님 땅을 안 사면은요, 18홀이 안 나와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And 거예요. And he had to buy this Dickens land. 아니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 골프장 허가를 천신만고 끝에 허가를 받았는데 반쪽짜리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It is really difficult to receive permit to build a golf course, but he had to buy the land from this deacon.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한테 졸르다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He begged for a long time, and one incident happened. 아, 그분이 그 당시에 서면 중심지에 아주 좋은 호텔을 가지고 있었어요. And this chairman had a great hotel in the city.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을 가지고 있었어요. It was a very luxurious hotel. 너무 급하니까요. 그 산하고 내 호텔하고 바꾸자 그랬어. 바꿔버렸어. And he was so urgent, "Let's trade your land with my hotel." 당시의 시가로는요, 그 두 호텔과 그 산자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You could not compare the value of the land and the hotel. 물론 그분은 자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안겨 주시더라고요. He needed the land, that's why he decided to sell it. But it was God who's pushing this chairman to sell it.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Is God's promise you will not lose a price when you give a cup of water to disciples or evangelists. 주라 그리하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I will fulfill the cup of water that you have. 우리가 돈을 써 보면요. 한 10만 원 써도 아까운 때가 있어요. When you spend money, when you spend $100, there are times that you regret. 아, 50만 원, 100만 원 썼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There are times that you will not regret at all.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What's the standar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썼다. 아깝지 않아요. If something that God pleases, you will not regret. 근데 별로 의미 없는 데 썼다. 아까워요. If you spend in the meaningless event, then you will regret.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안겨줄 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God is looking for those who will restore the economy of light. 아,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죠. The Bible said the silver and gold are mine.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He is the main character, main figure who created this universe.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The main a lot of figures went past in our history. 응애하고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동일하게. When you're born, you come with empty-handed.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안겨준 사람들도 있어요. For some people, God gives a lot. 교회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안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There are individuals who God gives a lot to change the history of church.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God is still looking for people. 오늘 선교 대회 하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교회에 예배를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Many of you sitting here and as well as via internet.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I like to ask, request.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May you be the person which God is looking for. 저는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가깝고 정말 사랑하는 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For past 2 years, I've lost 4 loved ones.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I deeply thought about death when I lose loved ones for the last 2 years. 우리는 언제 그 순간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We don't know when we are going to face that time. 우리는 숨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결산서를 그분 앞에 낼 것입니다. Once we stop our breath, we will stand before God. 마지막으로 현장 24입니다. Lastly, field 24. 우리가 24 기도에 집중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벌써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When we concentrate on prayer without knowing, the blessing of throne has come upon you. 가장 먼저 내게 일어나는 변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의 예틀이 깨어진 것입니다. Genesis 3, 6, 11, self-centered old frame has been broken.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I'll say this.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Miracle of miracles is that I changed.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If someone else changes, what's the point for me? 다른데 기적이 일어나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If miracle happens to someone else, what's the point for me?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It is a miracle that I change. 우린 잘못하면은 늘 내 아내가 변하기를. 내 남편이 변하기를, 내 자식들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You wish that your husband, your wife, and your children to be changed. 사실 내가 변하면, if you change, 다 변할 수밖에 없는데. Everything else will change as well. 내가 변하면 우선 가장 먼저 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When you change yourself, your priority will be changed. Your point of view will be changed. 이번 5월 10일이면 윤석열 씨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May 10th, new president 윤석열 will be in charge.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Can anyone become a president?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Worldly speaking, he's the most successful person in the world. 여러분 아무나 노벨상을 받습니까? Does anyone receive a Nobel Prize? 노벨상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영광인 것입니다. Nobel Prize is honor, not only honor of family, but honor of country.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온 국민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If someone from Korea received Nobel Prize in literature or physics, then everyone in Korea will be excited. 그런데 그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But this person stopped breath. 노벨상 받는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A person who received Nobel Prize is dead.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But this person did not meet God.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거예요. He died before knowing Christ. 죽는 숨 멈추는 순간 어디로 직행할까요? The moment he stopped his breath, where does he go? 지옥으로 직행하겠죠. He will go to hell. 그 순간 그 아름다운 그 명예로운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What's the point of receiving Nobel Prize for him? 여러분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헤밍웨이
예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시죠? You know the Hemingway who received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old days. 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He had many chances, but he was far away from church and listening to Jesus Christ. 그는 영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He received a great Nobel Prize.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사냥총을 이마에 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He shot himself with his rifle. 어디로 갔을까요? Where did he go?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아, 참 천국이 있지. 하나님, 내 이 노벨상하고 노벨상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좀 바꿔 주십시오. This great Hemingway will say, God, I will give you this Nobel prize and give me a ticket to heaven. 그게 가능할까요? Would that be possible? 노벨상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노벨상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Nobel Prize is great, but you cannot go to heaven with Nobel Prize.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 정말 이해를 하십니까? Do you really understand that the fact that you receive salv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과 권세 회복됐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을 측정하시겠습니까? Do you understand the value that your identity is changed?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프라이스를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프라이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When we buy a good from states, it's something that you cannot buy. It says priceless.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Everything we see, we can set the price on them.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But the salvation and identity that we receive from God is priceless.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Your values will be changed.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And also your point of view will be changed.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God made me realize in old long time ago. 너 맨날 맞는 말 하는데 열정탐꾼의 고백하고 있어. You say correct things. 여러분 열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한 12지파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They are the captain of that tribe.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This person was a person of belief.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He was very outstanding as well. 40일 동안 스파이로 남의 나라 보내도 죽지 않고 돌아올 사람들이. And they are the people who went to different country as a spy for 40 days and without dying they came back. 그런데 그 열 사람들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nd what happened to the Israelites from the report they brought?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How could this be? 아니 40년간 피난 생활을 하고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리다니요. After 40 years in wilderness, only thing that we have to do is enter the land of Canaan, but you say we cannot go? 저는 이스라엘에 두 번을 다녀와서 이스라엘을 조금 압니다. I went to Israel twice and I know how they are. 저는 여호수아 갈렙보다도 그 열정탐꾼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e words of 10 watchers are more correct than Joshua and Caleb. 결과가 무엇입니까? What's the result? 완전 불신앙. It's a complete disbelief.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It's complete disaster, corruption. 여러분 우리의 맞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What's the meaning the words that we say? 우리가 맞는 불신앙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Do you know how many times that we say the words of disbelief? 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It's not wrong. 늘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맞는 말을 해요. Those who speak well, they say good things and correct things. 그 결과가 무엇이냐? But what's the result of them? 우리 정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We need to realize correctly. 맞는 말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The correct words are not good. 아니 틀린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I'm not saying you need to say wrong words, but you need to change the point of view.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을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직장 동료를 볼 때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When you see your family, a church, and school, what place does not have a problem?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100% 현장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If you don't change the point of view, you will be deceived from field 100%.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What's the report that Joshua and Caleb received? 예,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They saw the land with a point of God.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와 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They had a covenant from God and they saw God's point of view. 그러니까 정반대의 보고를 했죠. And they reported in complete a different way.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They conquered the land and they became owner of the land.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There's a great learning from this.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속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If you don't change your point of view to covenant, you will be deceived all the time.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Those who love God, God will do everything to fulfill His good. 네,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 관점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You need to change the point of view to covenant. You will be successful in your field.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했죠. No matter what problems comes, it is okay.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될 것이니까. It will become your testimony.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I'd like to introduce one verse from the Bible and I'd like to conclude.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꾼이 뭐 일당을 받았는지 어쨌든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항아리를 발견했잖아요. There's one worker who was working in someone else's land and found a treasure. 이 가난한 일꾼이 보화가 가득 들어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This poor worker found a jar of treasure in the field, in the land.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날 밤에 주인 몰래 와가지고 퍼내가면 될까요? He was rushed to his house and he was thinking, should I dig it the next day? 안 되죠. 그 보화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 가난뱅이가 보화를 그 많은 보화를 팔면은 들키잖아. 이거 어디서 났냐고. Then everyone will suspect if he sold the treasure.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And what does it say in the Bible?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He went back to his house and he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this land. 모든 문제 다 해결됐겠죠. And everything is solved.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You and I discovered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We possessed Christ.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Can you compare this finding hidden treasure in the land?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의 소유주가 됐어. This worker found the treasure and became owner of this land. 후대들까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완전 해결될 것입니다. He solved all the financial problems for the next generation as well. 그리고 사실은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If you haven't found Christ, there's no meaning to speaking about spiritual aspect. 이건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땅 속에 감추인 보화 항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유원자입니다. We're the ones who found the treasure in jar and found Christ.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라. Sell every possession of you and buy this land.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유한 우리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If we are the ones who found Christ, and how should we live from now on? 골로새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Colossians 3:2 says,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If you find Christ, look for something from heaven.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Think about the heavenly things, not think about worldly things.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잖아요. You are revived through Christ. 참 놀랍습니다. It is really amazing. 어떻게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죠.
As soon as they open their eyes, they look for worldly things and seek for worldly things.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He said, if you are revived through Christ, look for heavenly things, not worldly things.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If you really found Christ, your life will be changed.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눈 뜨면은 땅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찾기 쉽습니다. If you don't realize the value of Christ, you will look and seek for worldly things. 이제 우리가 계획 세워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There are priorities that we need to set ourselves. 예배 성공입니다. Successful in worship. 기도에 성공하는 것. Success in prayer.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You need to have a plan to be successful in evangelism and missions.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If you do this, then everything else will be there as well. 여러분 생애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en is the greatest day of your life? 오늘 여기 연세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There is 어느 날이 언제가 가장 젊은 날입니까? When is the youngest day of your life?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Today is.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The past we don't need to think about.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When is the greatest chance to please God? 오늘이 기회입니다. Today is your chance.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잖아요. The dead ones does not have chance. 내 사랑하는 친구들 몇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죽었는데 나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거든요. And my beloved friends who passed away, we talked about great plans together.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빨리 맞이할 줄 그분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And they could not imagine that they would face death so quickly. 그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They do not have chance.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But we do.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The fact that we are alive, God has given you tremendous chance to you.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내일로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Oh, can we delay until tomorrow?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라니까. Today is the greatest chance that you have.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To please God. 예배할 수 있는 기회. To worship.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예원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I went to Yewon Church this morning. 제가 늘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Whenever I give worship in the church, I receive this feeling. 대표 기도나 찬양대나 영상이나 모든 이렇게 부분을 보면요. 그분들이 자기 맡은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I mean, I look at the prayer, choir, or other department, they do their best.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When you think of worship as a masterpiece, they do their best to give the best worship to God. 이 소중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교회. 귀한 우리 사명자들. Hana Church, God is using preciously.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Today is the greatest chance that God has given you. 우리는 이미 땅속에 감추인 보화 항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유한자입니다. It's a jar of treasure that we possess.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We will not regret even if you sell every possession of yours. 노벨상보다도 더 귀한 것을 소유했어. Greater than Nobel Prize. 대통령 성공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Greater than the successful president.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남기고 가겠습니까? How would you leave your life behind?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Give every possession of yourself to where God pleases the most.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What do I need to do in church?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What do I need to do in the department that I'm charging? 내 구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What should I do in my division so that God will be pleased? 내가 하나 교회 이 부엌에서 어떻게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The kitchen of Hana Church, what should I do so God will be pleased? 아,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걸음마 하는 그 어린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How could I help the believers so that God will be pleased? 하나 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서 플랫폼이 되고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겠는가? Hana Church needs to be a model and platform this great covenant journey. And how should I be used? 아, 제가 날마다 제 정식 기도 시간에 제 개인의 시간 때마다 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늘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Whenever I pray for myself, there are prayer topics for Hana Church. 물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I pray for senior pastor and head pastor. 또 고마운 것은 우리 하나 교회에서 우리 남미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박요한 전사님. 박요한 전사님 어디 있죠? And 박요한 pastor 전사님. John Park was doing the ministry in South America. 또 우발도 신학생. And Ubaldo. 귀한 사역자들을 이 하나 교회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And these great workers Hana Church is raising. 제가 날마다 제 개인 기도 시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I pray for them every day. 저들이 하나 교회에서 저들이 한국에서 잘 훈련받아서 남미로 와서 라틴 아메리카를 복음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게 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I pray for them every day so they are trained very well and when they come back to Latin America they will evangelize. 우리 하나 교회가 남미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플랫폼이 되고 모델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I pray for Hana Church to be a platform for world evangelism.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간증을 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As time passes, you will be individuals who will give great testimony.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Every day is a great chance that God is giving you.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Living God, thank you for your grace. 하나교회 이 선교 대회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I have given the sermon in the Hana Mission Convention tod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의 예정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May all the people going on a covenant journey will be blessed. 내 자신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Let us experience the miracle, change myself. 세상 좋아하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May you change my point of views and values. 날마다 보는 이 관점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May you change the point of view.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기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May we pray so that how can we be please God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 하나 교회가 남미와 전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모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May Hana Church be the platform, model church to save Latin Americ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9회 하나 선교대회 엑스포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구경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당선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의 이루니 최우수상 박유원 우수상 박시원,
하원. 네. 목사련 목사님께 인사. 루니 앞으로. 자, 대상 루니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대상 이루니 성명. 이루니 위 렘넌트는 제9회 하나 선교대회 엑스포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대회장 신봉준 목사, 선교위원장 황경식 장로. 아니. 불쌍. 다음, 최우수상 박유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수상 박시원, 박하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성도님께 인사. 예, 우리 친구들은 단속에 내려가 주세요. 예, 이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상과 아울러 차세대 및 평신도 선교사들의 특성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제9번째 하나 선교대회 리포터 이루니 기아입니다. 하나교회 첫 선교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맞아요, 일본이에요. 님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오카 유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오카 카즈키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만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유명한데 그것은 사실은 다 귀신 문화로 네,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일본에 곳곳에 있는 그 우산을 네, 하는 문화로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단의 흑암에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아무도 그리스도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흑암에 빠져 네,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으로 너무 추고 있는 현자입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네,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그 진짜 힘들어 죽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때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전도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부딪히고 그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으로 인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나요? 현재 신학교 RDS 본부 훈련을 통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민족 미션 홈에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브라질, 중국, 멕시코, 주남민 TCK들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이란 길이 보여주셨어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저를 수용,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루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잠깐만. 어둠 속에서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근심하지 않으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선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귀정한 오늘 하루였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같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보좌에 상달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70 제자 지역 부정동 나라 찬양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다니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 저병 들어가는 영혼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번에 받은 말씀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핏빛에 띄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37 날을 놓고 절대 이루를 발견하며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자, 복음으로 완전 끝나고 끝을 아는 남은 자 70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 남는 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남는 자를 통해 70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남을 자, 하나님이 70종족의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쓰임받는 남을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남길 자, 70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의 길을 걷게 하사 후대를 통해서 237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서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언약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37나라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받으시고 절대 이유를 발견하여 절대 응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완전 끝나고 끝을 나는 남은 자 70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남는 자를 통해 70점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70종족의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70나라를 살리는 남길자의 길을 걷게 하사 정말 부대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선교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237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237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 237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본부화될 수 있도록 다락방의 모든 개교회가 본부화되어서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서 237 방송 시스템 또 하나님 허락하신 17개 나라 17 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30나라를 감당하는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중남미 지도자 집중훈련을 통해서 중남미 살릴 70제자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선교를 놓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선교 때문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37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37의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7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복구화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모든 교회가 복구화되어서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라를 감당하는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지도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강사들과 스태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70제자로 선진으로 70지역을 살리고 70종족을 살리고 70나라를 살리고 중남미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이 훈련생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70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름 한 분 한 분 여러분 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30나라 선교를 감당하고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만의 고은석 선교사님, 알리의 김철현 선교사님, 일본의 정성훈 선교사님, 시국의 송하기 김호세 선교사님, 박근혜주시 산남 선교사님, 바람의 박근혜 유진의 우려주 선교사님, 우리 안정식 박세감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70제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 좋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박정석 조정현, 라오스의 송수일 송프림 선교사들 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는 모든 각 처소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차세대 선교사를 하나님 세우시고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박요한, 두발도, 동아람, 박경만, 홍미란, 타지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모든 차세대 선교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70제자로 정말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위한 지도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이 성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0나라 선교를 감당하며 우리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사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37 살릴 지시민의 제자들 237 살릴 지시민의 제자들 지심지역과 같이 너희가 그 땅을 찾아갈 것이라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천현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제9회 하나선교대회 선교축제 주일 선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대에 중남미와 전 세계를 살릴 귀한 일꾼들을 키우고 그 일에 함께 응답받아가는 귀한 모델 교회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축제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남미의 사역자들과 중남미의 또 세계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 그 삶과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